무대, 광고, 이제는 연기까지 빛이 나는 광채의 소유자, 정수정!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수정입니다. 네. 수정 씨와 함께합니다. 저는 뭐 예전부터 FX 너무 팬이었고 예, 너무 팬입니다. 감사해요. 예, 팬이었고 팬입니다. 사심을. 오늘 머리도 굉장히 매직 잘 된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예. 매직, 예, 매직 스테이크. 머리의 소유자. 이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탐내는 차세대 주역 장동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장동윤입니다. 네. 예. 죄송한데 놀토는 처음 인사드리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아, 예능에. 예예. 예. 같은 맥락으로 이제. 같은 맥락으로. 맥락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맥락 좋죠. 네. 중요해요. 네. 맥락 되게 중요. 맥락 중요하지요. 자, 그렇습니다. 로맨틱 장르인 줄 알았는데요. 밀리터리 스릴러 드라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밀리터리 밀리터리라고? 밀리오레? 밀리오레라니요. 패션의 중심. 예. 밀리터리 스릴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두 분 다. 군인으로 출연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먼저 수정 씨가 본인 역할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특임대에서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어요. 머리 역할. 그러면 뭔가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다.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모두를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좌지우지라는 단어를 쓰세요. 맥락 좌지우지. 초반부터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브레인이야 브레인. 예.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동윤 씨는요? DMZ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수색대 군견병으로 참여하게 된 그런 군견. 군견을 다루고 옆에는 우리 또 대한민국 최고의 동물농장 아저씨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오늘 제대로 된 군견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다시 좋은 데로 이단을 보내는 또 가족이 되죠. 이상입니다. 이상. 동물농장 아저씨. 동물농장 아저씨. 수정 씨가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미소가 계속 나오는 게 하리 씨와 무려 10년 만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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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이네. 야, 뻥치지 마. 저희가 네, 동갑이고 왠지 이상하게 동갑 친구가 별로 없어서 맞아. 특별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예전에 10년 전에도 해리 씨의 그 에너지는 알아주는 에너지였나요? 어땠나요? 해리는 그때도 막 달려들었어. 약간 공격 느낌으로 막 달려들고 우와! 그때도 귀여웠고 지금도 너무 똑같아. 한결같은 모습. 혜리 씨, 그때 수정 씨는 어땠나요? 저는 약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음악 방송 때. 사건이 있었어요? 네, 대기 시간이 나도 기억나. 오래 기다리죠? 네, 오래 기다리니까 이제 담소를 막 나누고 있었어요. 화장도 막 알록달록하고 막 예쁘고 너무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 오늘 치크 진짜 예쁘다! 이랬어요. 근데 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치크 치크! 이랬더니 치크! 이러는 거 치크! 이러는 거 거기서 거리감이 확 느껴졌구나. 수정 씨,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좀 고쳐볼게요. 취? 치크,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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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이 다 취약하기 때문에 좀 오늘 그 부분을 좀 맡아서 좀 해주시고요. 네. 수정 씨, 근데 친구 혜리 씨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정 씨가 금방 타오르는 만큼 금방 꺼지는 본인의 저질 승부욕 때문에 오늘 하리 옆에 앉았다. 뭔가 확 올라오다가 좀 확 다운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기고 있으면 막 아드레날린이 쏟으면서 엄청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한 번 틀리면 이게 약간 기운이 쫙 빠져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여기 1위 대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이제 혜리가 잘한다고 해서 도움 좀 받으라고. 그렇지 그렇죠. 동기부여를 확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동윤 씨 멤버 중에 운명의 데칼코마니가 있다. 이분이 제가 그 방송을 볼 때마다 저랑 이제 비슷하게 사고를 해서 추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추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옆에 계신 동현이 형님. 저요? 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추리라고 얘기하면 100% 감으로 하는 분이 동현 씨인데. 그러니까 진짜 인기쟁이야. 뭐라 해야 되지? 이제 활약을 할 때보다
엉뚱하게 이렇게 좀 틀리실 때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아~ 비슷하게 좀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초대 손님의 도움 없이 우리 멤버들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